네, 코로나 관련 소식 하나 더 이어집니다. 바이든 정부가 음식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 코로나19이 퍼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국 보건당국이 수입 냉동식품 포장을 통해 코로나19이 확산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연방농무부와 미식품의약국 FDA는 발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병으로 국제 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이제 1년이 넘었다며 음식이나 식품 포장이 코로나19 전파와 관련이 있거나 또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방농무부와 FDA는 오염된 음식들이나 위장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노로바이러스나 또는 A형 간염과 달리 코로나19은 사람 간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표면을 만짐으로써 얻게 되는 바이러스 입자의 수가 매우 적은 데다 구강 흡입을 통해 감염되려면 입자의 양이 매우 많아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 포장 표면을 만지거나 또는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여겨진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1억 건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 미국 내 사례에서 음식이나 식품 포장이 사람에게로의 코로나19 전파 원인이라는 역학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 표명이 코로나19이 음식과 식품 포장을 통해 퍼질 수도 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일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중국 보건당국은 수입 냉동식품, 특히 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 냉동식품 포장에서 코로나19이 여러 차례 검출됐다며 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